안녕하세요. 정소민입니다. 보통의 저의 일상이 담겨있는 7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작합니다. 너도 뭐해? 어디야? 안녕 모두. 아빠. 하기 전에 좀 해줄걸 그랬나? 울지마 울기만 바보야. 진짜 바보 같았다. 안녕하세요. 먹어봐. 자. 이거 뭐 찍을 찍고 있지? 찍고 있어서 그래. 뜯어버려. 눈치 250단이야. 예쁘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 이거 이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딸기 왜 스무디라 그러니? 네가 말해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딸기무스 또는 딸. 저 언제 아유, 나오나요? 아유, 몇 화에 나오나요? 브이로그 나셨다. 유튜버 나셨다. 아주 아주 뭐 실버 골드 받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네. 보시면 써야 되네. 난 질서인데 더 열심히 해줘. 뭐. 자 여기 별입니다.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지겨워. 이 관종들. 아유 정말 진짜 아유. 베스킨라빈 31. 오 야. 얼마야? 5,000원? 같이 이렇게 땡깡땡깡 골라갖고 나눠 먹으면 돼요. 뭐예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김호영 최고.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네. 호영 씨를 처음 본 게 렌트였어요. 네? 저 뭐 연기시작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허라. 데뷔도 전에 어허라. 렌트로 처음 딱 나 혼자 아이고, 나 혼자 알고 있었던 거죠. 정말, 나 혼자 아우 정말 성공했네요. 성공. 안 벗을 거면 15만 원 내놓으라고. 야 너 진짜 치사하게 이럴래? 어? 얼른 벗어. 아직 물판 남았다? 이까지 순두부찌개 다섯 그릇을 각출하자고 하시겠어요? 먹어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의 차이 없겠습니다. 얘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야! 얘 때문에 진짜 제 인생 짠내납니다. 연기력 또 한번 상승하고 갑니다. 네. 3부 끝곡 들으면서 호영씨 보내드릴게요. 3부 끝곡으로 박원의 All of My Life 들을게요. 호영씨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우와 녹았다. 녹았네 날이. 쏨디가 사준 우와 맛있겠다. 페스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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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바 초코 페스츄리 이를 먹고 있어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드셨어요 혹시? 아 진짜요? 궁금하니까 한번 대표로 좀 열어볼게요. 우와 과일이다. 아 더 있어. 그 카메라는 뭐예요? 브이로그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우와 어마어마하다 비주얼이. 들어와서. 와 진짜 맛있겠다. 개운해 있어? 개운해요? 그거 개운해. 인서트.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개운해. 단독샷. 뭐가 맛있어요? 이거 저 체리부터 먹었어. 아 과일을 드셨구나. 묻어들고 치면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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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두지님 지켜주리라 믿으면서 영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구성의 호문의 최연채 김지은 그리고 저는 DJ 정수민이었습니다. 내일도 우리 따뜻한 밤 같이 만들어요. 네. 모두 안녕. 모두 안녕 왔어. 예쁘니? 예쁘니? 우중충하네. 아! 어디 왔어요? 네,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다음은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기예보 좋아좋아를 이제 들어보시면 네. 굉장히 귀에 꽂히는 가사가 네. 있죠. 룰루랄라 신촌을 따 네. 이 부분에 네. 신촌을 따와서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 가라는 곡을 예, 선곡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버스표였어요. 그렇죠, 회수권. 네. 네. 회수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회수권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조금씩 밀려서 이렇게 얇게 오리면요. 네. 11장이요. 진짜요? 그렇죠. 너무 맛있겠다. 왔어. 네. 너희 오늘 왜 공주님이야? 제... 전신 보여줘. 네? 전신을 보여줘. 영문했네요. 솜디 기분이 플러스 상승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요, 100 상승했어요. 우리들은 서로의 비타민입니다. 맞습니다. 피로회복제입니다. 그 영화 나온 친구인가? 어, 맞아요. 영화 봤어요. 우리 그때 왔어. 그런데요? 시사회 때 왔었어. 아, 연기력 갑. 어, 감사합니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제 초딩이네. 초딩. 초딩이다. 썩썩소 썩소. 아니 근데 나이에 썩소.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초딩이라고 많이 해봤는데 50%는 싫어하죠. 아. 50%는. 그래도 어, 10대잖아요. 전국 15개 지점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정통 패션 아울렛. 진짜로? 이사 올 거야 나이야 그러면? 네. 언니 집으로? 옆집 옆집. 아 근데 옆집은 많이 못 볼 수 있어. 같이 살아야 돼. 아니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가 너무. 옆집. 야 그게 너무 그게 너무 그런 거야. 아니면 영통하려고 아이폰으로 바꾸는 게 너무한 거야. 아 그럼 옆집에 살게요. 집에 사는 기다릴게. 외모도 많이 볼 수 있고. 아 맞았어. 레몬 아이스티가 레몬에이드빵?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아 보세요 색깔 너무 예쁘게 보세요. 와 잘 찍었네. 어머 야 이거 좋아. 괜찮아? 무서운다. 괜찮아요? 오 난 괜찮아. 아, 네. 와 정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 오 느낌 있어 이런 거. 먹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예쁘게 먹을 수 있을까? 여기 꽃 앞에 서면 예쁠 것 같아. 저는 신부님이 될 시간이 필요해요. 행복해요? 와 예뻐요.
나이야 3파 때 봐, 3파. 네? 삼겹살 파티. 파티. 삼겹살 파티. 안녕. 내일로.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내일로. 뾰로롱. 와, 그거 우리 그거 안 했잖아, 나이. 카페 카페로 뾰로롱. 카페로 뾰로롱. 온 설정이. 온 설정. 하나, 둘, 셋. 뾰로롱. 카페로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 가, 나이야. 로즈야, 오늘 데일러 왔어? 아, 좋네요. 아직은 가지만 가면 되는데. 가면 되겠네. 냉면이랑 할까? 응. 아니,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 그것도 맛있겠다. 뭐 먹을까? 난 물냉면이다, 시원하게. 물냉면이 지금 조항이 바빠서 많이 안 되면 다른 거. 진짜 바쁜가 보다. 옆에 테이블 치우지도 못해서 제가 지금 받아 쳐봐. 안 돼, 안 돼요? 마이가 다 눌러져 있는 것 같아. 복숭아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